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원소들의 합 구하는 것, 그 원소가 몇 번 등장한지 그것만 카운팅을 잘하면 돼. 보겠습니다. 집합 A가 우리 친구들 5 이하의 자연수네. 원소에서 다섯 개, 1, 2, 3, 4, 5. 그럼 전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승, 32개가 있어. 32개 중에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2개, 2개, 2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10개. 10개이다. 이것을 BK라고 했다. BK. BK.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봐봐. 원소가 2개인 건데, 1, 2. 그렇지? 뭐, 1, 3. 그 다음에 뭐, 1, 4. 뭐, 1, 5. 그 다음에 뭐, 2, 3. 뭐, 이렇게 쭉쭉 가겠지. 그렇지? 그럼 이것을, 야, 이걸 B1부터 시작해. B1, 뭐, B2.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때 모든 원소의 합. 그렇지? B1, B2, B3. 그렇지? 이놈들의 원소들의 합. X1, B1, 3이죠? B2는 4가, 그렇지? 이걸 X2, 이걸 X3. 이것들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는 거네. X10까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여기 부분 집합 중에 원소가 2개짜리, 2개짜리 집합을 BK로 전환한 거야. 그래서 순서를 1, 2, 3, 4.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1, 2도 있고, 1, 4, 뭐 1, 4, 2, 5, 2, 3, 뭐 2, 4, 2, 5, 3, 4, 3, 5, 뭐 4, 5 이렇게 있겠지. 그게 10개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거기에 이 부분 집합의 원소들의 합, 합. 이 합을 구하라는 거네, 우리 친구들. 끝났네요. 뭐 1이 몇 번 등장하는지, 2가 몇 번 등장하는지 보면 되지. 그래, 안 그러지? 됐습니까? 첫 번째, 1이 몇 번 등장할까? 1이 몇 번 등장할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1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 등장하죠? 그렇죠? 1, 2, 1, 3, 1, 4, 2로 네 번 등장하자. 그래, 안 그러지, 친구들? 그렇지? 1이 몇 번? 네 번. 4가 되겠네. 오케이. 자, 2가 몇 번 등장하냐? 2가 몇 번 등장하냐? 2도 마찬가지죠. 2, 1, 2, 3, 2, 4, 2, 5. 이것도 4번이네. 똑같겠죠, 우리 친구들. 3, 1, 3, 2, 3, 4, 3, 5. 3도 4번. 그래, 안 그래? 3, 4, 5까지. 다 몇 번씩 등장해? 4번씩 등장해. 3도 4번. 4도 4번. 5도 4번씩 등장하잖아. 그럼 이놈들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그러면, 공통적으로 4가 있고, 4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죠, 우리 친구들. 그럼 이건 6, 60이 15니까 4 곱하기 15가 되네. 그래서 60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별 어려움 없을 거야. 107번 연습 꼼꼼히 했다. 오케이? 예.